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3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서 돌아 오오. 어서 돌아만 오. 하나님의 징계 책찍마자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으르만져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며 찬양하며 원합니다.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뼈아픈 후회의 순간들이 떠올려진다고. 그때 내가 왜 용서의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그래서 관계를 깨트려버렸을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게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어떤 죄의 자리에 유혹에 넘어가 참 어떻게 내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됐을까? 돌이킬 수는 없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회개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길로 가시면 돼요. 일처리 수선마저도 가룟 유다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처리했잖아요. 저는 이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울컥울컥 눈물을 눈가에 이슬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이라 생각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그저 주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주님, 부인해버렸는데 그래도 저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로 나아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고. 징계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성장이 멈춘 가룟유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멈춰 미숙한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장이 멈춰 미숙하여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룟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회개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숙과 성장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가룟유다와 같이 아버지 내가 만든 이 생각의 틀 내가 만든 이 생각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에다가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표정함에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좁기 좁은 내 작은 생각 안에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계적으로 재단 아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이 깊이와 차원이 다른 깊은 생각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들 삶의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룟유다처럼 몸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상은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갈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본능이 그러한 걸 어떻게 하느냐 한결하는 그 전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주시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넓은 말씀에 아버지 안겨 주님의 보호하신 말에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룟유다를 묵상하고 살펴보는 동안에 마음에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이 부족한 종 내면에 내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좁디 좁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으로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것처럼 편 가르고 적과 내 편을 만들고 그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여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며 지내는 이 모습이 가룟유다의 본능의 모습과 같은 것을 발견하고 참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경고를 주시며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가룟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주님을
팔아버린 그 치명적인 짓을 저지른 이후에도 알량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나갔던 그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똑같은 참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지만 여전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눈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걸어간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행위의 완전함으로 그것을 자랑하며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전갈의 본능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십자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바로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